박창건의 서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플라켓내면서 첫. 지금 역시 박창건 선수가 또 캐치해냈네요. 네. 이번엔 직선 코스. 앞서와 똑같죠. 이어지는 조승민의 서비스. 짧게 백핸드 강한 탑스핀 반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는 뭔가의 노련함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정말로 심장도 담도 되게 크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 스코어는 3대2가 됩니다. 자 지금 막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 작전을 쌌으면 좋겠어요. 자 네트를 짧게 넘겨보려고 했던 박창. 강한 탑스핀 직선. 아 나이스. 조승민의 폰 으로 연결시켜주는 저런게 요즘에 무섭습니다. 정말 조승민 선수 백핸드. 하지만 받아치는 박창건. 나이스. 박창건이 선수는 백핸드로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보여준 겁니다. 한전차. 자 짧게 이어지는 랠리 과정. 백핸드 대각선 잘 막았어요. 직선 잘 막아봤던 박창건이었지만 이어지는 박창건의 서비스. 강한 탑스핀 백핸드로 받아봤습니다만 넘기지 못합니다. 조승 탑스핀 득점 박창건. 아 그런 차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뭐 물론 큰 그게 크다면 크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2구 공격 3구째 넘기지 못하면서 두 번째 매진 두 번째 게임입니다. 리시브 되지 못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는 조승민. 이번에는 길게 서비스를 넣으면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아, 지금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 현장 분위기에서 파악하고 언제 어떻게 긴 서비스라든지 작전을 구사하는 게 아우. 강한 탑스핀을 막 이어지는 박창건의 서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직선으로 뽑아내고 4대1. 오 스피드 조금 많이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스코어는 4대2고요 박창건의 서비스. 백핸드 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점 차로 지금 넘어올 수 있어요. 박창건의 동점의 기회. 강한 탑스핀 막아냈고요. 결국은 이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스코어는 4. 밀어 넣어봤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받아냈어요. 길어지는 랠리. 이번에는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조승민이 뚫어내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박창건 선수. 스코어는 6대4. 2구부터 공격. 그렇죠.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박창건이 잘 받아냅니다. 저렇게 지금 하는 거에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백핸드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냥 평범한 코스가 아니고 미들 코스 그 긴 서비스를 미들 코스로 바로 또 사용해준다라는 거는 어깨에 조금 힘이 많이 실렸는 흘러나간 공들 때문에 조승민 선수의 공격을 빼앗기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조금의 차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9대6 푸시성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박창건. 이건 조승민 타임아웃 이후에 어떤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 깊숙한 코스로 집어넣칠 매치 포인트 조승민. 잘 블락해봤습니다만 안쪽에 떨어지지 않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